네,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렌즈는 두 개의 나노 USM 모터를 탑재한 기종이 되어 있고요. 최상급 L렌즈답게 전자식 플로팅 포커스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른 AF, 그리고 정숙한 구동소음, 그리고 저전력까지 세 가지를 모두 고루 만족하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원샷 상황에서 근거리 AF 속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워블리 현상 전혀 없고요. F 속도 상당히 쾌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80mm 정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00mm 정도 되겠습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F는 검출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한 번씩 F를 놓치게 되는 F 위치에 따라서 약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F 성능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나타냅니다. 특히 상당히 구동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사진은 물론 영상 촬영에서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렌즈의 측면에 지금 풀 영역이었는데 3m에서 무한대로 초점 범위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AF 속도가 보다 빨라질 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차량에서 철망이 있다든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 조류를 촬영할 때 이런 부분을 피해서 촬영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설정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3m 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AF가 안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풀로 지금 저는 바꿨고요. 일단 서버 상태에서 얼굴인식 트래킹 설정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m 상황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 보여주고, 제가 실제 필드 촬영에서 이물 촬영을 중심으로 촬영했을 때나 동물을 검출했을 때도 EOS R5 또는 R6까지 발전된 동체 추적 성능에서 해당 렌즈는 스포츠 및 동물 촬영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 피사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민한 그런 동작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 거의 없고 거의 뭐전 구간에서 어블링 현상이 없기 때문에 100에서 500mm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초망원 렌즈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AF 성능을 갖춘 렌즈가 되겠습니다.